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내 사생활 43번째로 돌아온 아이엔입니다. 안녕. 오랜만이죠? 브이라이브 너무 오랜만에 한다. 안녕. 저녁 먹었냐고요? 아, 저녁 먹었죠. 저는 집밥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떡갈비가 나왔어요. 되게 맛있었어. 마침 빵 사왔다고요? 브이라이브와 함께 뭐, 저 아기 빵이니까 빵 먹으면서 보면 되겠다. 안경 너무 귀엽죠? 네, 오늘도 안경을 꼈어요. 이유는 머리가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안경을 꼈는데, 사실 아 머리 찌르면 모자 쓰면 되지 않냐 이거잖아요. 근데 또 오랜만에 흑발했잖아요, 제가. 스테이가 흑발 보고 싶을 때니까 오늘은 모자 안 쓰고 생머리로 이렇게 왔습니다. 안경이 그나마 이제 눈을 좀덜 찌르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경을 썼어요. 2만 3천 원이냐고요? 아니, 2만 3천 안 났는데? 2만 3천 안 났어요. 효자빵. 머리 왜 이렇게 바스락거리냐고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탈색을 많이 했더니 건강하진 않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금방 건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빨리 자라거든요. 걱정하지 말아요. 흑발을 하고 느낀 점이요. 일단은 저는 흑발이 최고인 것 같아요. 흑발이, 아, 저는 흑발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 뭐, 물론, 전 다른 머리들도 다 좋았는데, 흑발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편해요. 네, 머리 색깔도 안 빠지고, 그래서 편합니다. 이제 또 따로 이제 탈색하러 안 가도 되니까,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빨머도 이쁘다고? 빨강머리? 아, 빨강머리도 좋았지. 빨강머리 좋았죠. 예, 예전엔 그 빨강머리. 빨리 염색했을 때 이제 물 빠지면 안 되니까. 한 3일 동안 진짜 린스로만 머리 감았던 기억이 나네요. 린스로만 머리 감았거든요. 옷이 왜 이렇게 크냐고요? 옷이 약간 롱슬리브라 해야 되나? 되게 길어요, 소매가. 그죠? 되게 커요. 저는 약간 이렇게 큰옷 좋아해가지고, 상의는 약간 박시한 걸 좋아해가지고 좀 박시한 걸 샀습니다. 그립톡 어디 갔냐고요? 사실 그립톡을 쓰다가 제가 그 투명 뭐지? 투명 케이스에다가 그립톡을 달았거든요. 근데 투명 케이스 되게 변색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변색된 게전 사실 변색된 거 별로 잘못 보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케이스를 바꿨어요. 휴대폰이랑 맞췄어요. 민트색으로. 아, 물론 그 그립톡은 숙소에 아주 잘 보관돼 있습니다.
벌써 다 먹었네. 아, 이거 커피예요, 커피. 이마에 머리카락 붙이고 있다고요? 아, 이게 머리카락이, 조금씩 막 중간중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안경알 있냐고요? 안경알 없습니다. 안경알 없어요. 머리 기르고 있냐고요? 아니, 머리 기르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좀 길어진 것 같네요. 네. 어쩌다 보니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기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카메라 좀 내려달라고? 이 정도? 코가 빨갛다고요? 아, 이게 아까 그 여기 뾰루지가 하나 크게 나 있었거든요? 근데 터졌어요. 그래서 아까 터져가지고 지금 좀 빨간데 많이 빨개 보이긴 하네. 절대 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TMI, 그죠? 이게 바로 TMI죠. 네. 엄청 TMI네. 이거 승민이 형이 목걸이 했던 것 같은데 정인이가 빌려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목걸이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목걸이는 말이죠, 원래는 한이 형 거예요. 근데 저는 목걸이가 없어가지고 한이 형걸 빌리고, 한이 형이 어차피 자기 잘 안 쓰니까 자주 하고 다니라고 이제 저한테 준건 아닌데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하고 다녔는데, 어제 승민이 형이 데키라 가는데 목걸이 좀 빌려달라고 한이 형한테 말한 거예요. 한이 형이 이 목걸이도 빌려줬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목걸이는 한이 형 거예요. 근데 제 거예요. 왜냐면은 제 거예요. 목걸이를 한 사야 되는데, 한 사야 되는데 모르겠네. 나중에 한 사죠 뭐.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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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안경 벗어달라고요? 안경? 그래요. 벗어보죠. 머리가 길어가지고. 아, 코가 진짜 빨갛긴 하다, 지금. 아. 코가 엄청 빨갛네. 아, 그, 제가 자주 하던 목걸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걸이가 없어요. 잃어버려가지고 하나 사야 되는데. 피부가 좋다고요? 여기도 뾰루지 하나 났거든요. 또 이것도 아침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붙이고 왔어요. 패치 붙이고 왔어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나서. 여기는 방금 터졌고, 여기는 아침에 터졌고.
가지가지 한다니, 그지? 요즘도 운동하냐고요? 그냥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면 하고 있습니다. 안경 써야겠다. 먹고 있는 거 아메리카노냐고요? 맞아요, 아메리카노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다 먹었어요. 안 써도 이쁘다고요? 그래? 그래? 머리 길러볼 생각 없어요? 제가 머리를 길러봤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와,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하다가 포기했어요, 저는 머리 기르다가.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머리 기르는 거. 안쓴게 좋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그냥 안 쓰고 좀 하지. 안 쓰고 브이라이브 좀 하지. 머리 기르는 것도 귀찮아. 맞아요. 되게 귀찮아요. 귀찮은 것보다 그 뭐라 해야 될까? 기르고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다 해야 되나? 그니까 모자를 좀 벗고 다니고 싶은데 직접 머리 만지는 것도 되게 귀찮고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어서 포기했어. 모자를 계속 쓰고 다녀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머리 말리는 게 힘들어. 맞아요. 머리 말리는 게 힘들었어. 그니까 머리가 길다 보니까 잘안 마른다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무야호 해달라고요? 아, 요즘 이게 유행이지만 무야호 무야호 아, 너무 재밌어. 혹시 무한도전 아시나요? 아,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아, 저희는 알죠. 그럼 저희 그거 따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무한 무야호. 영상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저희 막 연습할 때마다 그 영상 보고 다 같이 연습할 때마다 무야호 무야호 하고.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 막내 온탑 1000만 뷰 기념. 소감. 아! 맞아요. 막내 온탑 1000만 뷰 됐더라고요. 되게 뿌듯합니다, 아주. 되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막내 온탑이 1000만 뷰 될지 모르고 이제 그 막내 온탑 뮤비 현장에서 직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진짜 1000만 뷰 되면은 고기 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와, 진짜 전 1000만 뷰될줄 몰랐어요. 와, 이렇게 빠른 시간에 1000만 뷰가 될줄 몰랐어요. 그래도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1000만 뷰가 된다 하더라도.
와,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이 돼가지고 진짜 고기를 사주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네. 아, 뭐 고기는 차차 기회가 된다면 사드리도록 해야죠. 정인이가 해냈죠? 아, 지갑 탈탈 털리겠다고요? 맞아요. 에휴. 붉다고 빨갛다고? 맞아요. 또 빨개졌어요.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 이젠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고기다. 맞아요. 물고기도 고기죠. 요즘엔 치즈케이크 안 먹어? 치즈케이크요? 치즈케이크 먹죠.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엔 잘안 먹어요. 예. 요즘에는 잘안 먹습니다. 제가 요즘에 밀가루를 조금만 먹어보자 이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말에 아, 형들이 시리얼을 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리얼 있네? 아침에 딱 보고 와, 시리얼 있냐고. 우유에 시리 어 시리가 왜 나오니? 어 깜짝이야. 너 말고. 그래. 네, 시리얼을 제가 먹으려고 딱 담았는데 한 그릇 먹었어요. 와,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한 그릇 더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하고 한 그릇 더 먹었어요. 그렇게 세 그릇을 먹었어요, 시리얼을. 우유 한 통을 다 먹어버렸어. 우유 한 통을 내가 다 먹어버렸어. 시리얼은 정말 맛있어. 괜찮아, 우유는 사랑쪄. 맞아요. 어? 나왜 멈췄지? 나만 멈췄나? 나만 멈춘 건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잠깐 멈춘 거였구나. 응? 잘 나오네. 안 멈췄네. 내 폰이 이상한 거였구나. 위로 들으면서 과제 중이라고요? 아, 아주 좋은 자세군요. 맞아요. 원래 위로 들으면서 과제하셔야죠. 위로가 정말 신나거든요. 무슨 시리얼 먹었냐고요? 그 호랑이 김 그거 먹었어요. 처피뱅 한 번만 해달라고요? 처피뱅이요? 제가 처피뱅 해달라고? 아, 근데 그 이게 처피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처피뱅이 될 수도 있겠다. 언제지? 제가 오디션 세번 봤다 했잖아요. 세 번째 오디션 때, 거의 머리가 처피뱅이었어요. 바가지 머리를 해가지고. 회사 딱 들어오고 며칠 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바가지 머리 하지 말라고. 그 뒤로 바가지 머리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충 말안 해도 아시겠죠? 아, 너무 가까이 있다 근데 정이나 누나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슬펐어.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누나 슬퍼하지 마세요. 누나 옆엔 제가 있으니까요. 부끄럽다 이러고. 아휴.
코에도 홍조가 올라온다고요? 아, 이 홍조가 아니라 네, 뾰루지가 터져서 이렇게 됐어요. 안경 좀 껴야겠다. 봄인데 핑크머리 해볼 생각은 없어? 지금 제 머리 상태에서 핑크머리를 한다면은 아마 머리가 다 녹을 거예요. 머리가 없어질 거예요. 핑크머리가 안 보일 거예요. 핑크 컨버스 신은 걸 보고 싶다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신도록 하죠. 최준 따라해 주세요. 최준 그거 아니에요? 이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이쁘다. 철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이쁘다. 이쁘시네요. 네. 저 그것도 봤어요. 그 별보러 가자 부른 거 봤어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아, 너무 웃겨가지고 며칠 동안 그것만 봤어. 스테이 왜 이렇게 좋아해? 스테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커피 한잔 할래요? 라떼 좋아하세요? 전 I love you. 아,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잘 따라한다고? 감사합니다. 다음 뷰에 땐 노란 비니고? 아, 맞다. 노란 비니 맞다. 노란 비니 될수 있으면 꼭 쓰고 오겠습니다. 꼭 끼고 올게요. 아, 꼭 끼고 올 거예요. 꼭 쓰고 올게요. 페트와 매트 입고 있었네. 페트와 매트 아니라고. 아니야,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빠 나 숙제해야 되는데 얼른 숙제하러 가야지 해줘. 얼른 숙제하러 가야지. 빨리 숙제하세요. 스테이 반지 어디 갔냐고요? 끼고 있습니다. 스테이 끼고 있다고. 자, 반지를 모양을 바꿔서 그렇지 아직 끼고 있다고요. 글자 더잘 보이죠? 맞아요. 제가 일부러 저번 거는 글자가 잘안 보인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바꾼 지꽤 되긴 했는데 바꿨습니다. 네, 각인 잘 보이는 걸로.
손가락이 아직 길쭉길쭉하고만. 맞아,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 짜잔. 바지 뭐 입었냐고요? 오늘은 바지를 카고핀츠 입었습니다. 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카고핀츠 입었어요. 니또아승은 언제 와? 니또아승이요? 기회가 되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또아승으로. 다리 길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리랑도 해달라고? 아리랑도 꼭 해볼게요. 할수 있으면 꼭 해볼게요. 이또아승도 꼭할수 있으면 하고, 두개다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면서 라이브 보는 중이라고요? 길 가면서 보면 안 되죠. 아, 물론 보는 것도 좋지만 다치잖아요. 다치면 어떡하려고. 길 가면 그렇게 보다가 부딪히거나 그러면 어떡하려고. 뭐 조심해서 봐요. 물폰 중이라고? 물폰 하다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아주 그냥 응? 정이나 누나는 밥 먹으면서 본다. 밥 먹으면서? 뭐밥 먹으면서 나도 휴대폰 많이 하니까. 스테이는 3를 즐겨요. 보조개 보여달라고요? 나왜 이렇게 잘안 보이지? 응? 나왜 이렇게 잘안 보이지? 잘 보이나? 잘 보여요? 안경 손에 넣어달라고요? 빨간 거뭐 물렸냐고요? 아, 이거 아침에 뾰루지가 났는데 터졌어요, 아침에. 퐁당로그 다음 편 기다리는 중? 퐁당로그요? 퐁당로그라 기회가 되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해나 뺨을 손가락으로 만져봐. 이렇게? 승민이 형 선물 사줬냐고요? 얘기했던 거? 안 사줬어요. 아, 사도 되겠지. 모른 척 하는 걸로. 스테이도 비밀로 하는 걸로.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아, 사실은 오늘 헤어밴드를 꼈었는데, 오늘 뭔가 헤어밴드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안경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안경 낀게더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헤어밴드를 썼는데 뒷머리가 너무 뻗쳐가지고 별로 안 예쁘게 써져서 그냥 안경을 썼습니다. 헤어밴드 써달라고요? 헤어밴드 다음에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요? 제가 오늘 떡갈비 먹었으니까 스테이도 떡갈비 먹어요. 아, 떡갈비 맛있었어. 오늘 진짜 떡갈비 진짜 맛있었어요. 나도 패션 테러리스트인데 정인이한테 검사받고 싶다. 엥? 저도 옷 제가 옷을 잘 입나요? 자기가 입으면 된 거지 뭐. 자기 눈에 입으면 된 거지 뭐. 라떼 좋아하냐고요? 라떼 좋아하죠. 그러고 보니까 근데 카페라떼 안 먹은 지 오래됐네. 카페라떼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카페라떼 하나 먹어요. 한번 먹어야겠다. 펜트하우스 보냐고요? 펜트하우스?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되게 유명하다고는 들었어요. 잘 몰라요. 안 봐가지고 제가 원래 드라마를 잘안 봐요. 잘 챙겨보는 편이 아니어서. 전 드라마를 잘안 봅니다. 드라마 봐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진짜 마음을 제대로 단단히 먹어야 돼요. 되게 그 있잖아요.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보라고 추천은 해주는데 약간 하나 집중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이라 해야 되나? 뭔가 하나 보기 시작하려면은 되게 큰 결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에 집중하려면은 주변에 뭔가 그런 다른 것들이 없어야지 가능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뭐아그 뭔지 알것 같지 않아요? 뭔지 알아요? 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저는 약간 마음 먹고 봐야 돼요. 뭐든지 볼때 집중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봐야 돼요.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물론 영화관에서는 영화 막 보는 거뭐 영화관은 어쩔 수 없이 집중이 되니까. 근데 집에서 이렇게 영화 볼 때는 제가 집중할 수 있겠다 싶을 때딱 봐야 돼요, 영화를. 며칠 비워두고 말해. 맞아요. 딱 그거예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결제를 했는데, 1인 사용권으로 결제를 했는데, 근데 제가 사용을 잘안 하다 보니까, 4인권으로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이제 제 걸로 다 같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결제해 놓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자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 캡처 타임? 하지만 저는 캡처 타임은 항상 마지막에 할 거야. 넷플릭스 볼건 많은데 선택하기가 힘들어. 맞아요.
그거야. 커피 머신 샀다, 승민이가 커피 머신 샀다 했는데 마셔봤니? 마셔봤죠. 아주 맛있게 마셨습니다. 저랑 승민이 형이 아마 제일 많이 챙겨 먹을 거예요, 커피 머신으로. 저는 커피 좋아하니까 되게 많이 챙겨 먹었어요. 스위트홈은 봤냐고요? 아, 네, 스위트홈은 봤어요. 스위트홈은 형들이랑 다 같이 봐가지고 네, 봤습니다. 빨리 2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보고 싶어. 커피 많이 먹지 말라고요? 아, 네, 커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는 한 3잔, 2잔, 4잔 이렇게 마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마시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잔씩만 딱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 그거 첫한 잔이요. 커피 마셔도 잘 자나 보다. 맞아요. 커피 마셔도 잘 자요. 저는. 잠 깨는 팁좀 알려달라고요? 잠 깨는 팁? 저는 그냥 씻으면 잠 깨더라고요. 씻으면 딱잠 깨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몇 시간 정도 자? 잘 모르겠네요. 날마다 달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학교 때문에 항상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 7시, 8시 되면 눈이 딱 떠져요. 더잘수 있는 시간이 가끔씩 있는데 그냥 7시, 8시만 되면 눈이 딱 떠져요. 어라? 이러면서 이제 그 학교 갈때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딱그 시간 되면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잠들 때도 있고 못 잠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7시 반? 그쯤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뭐라? 이러면서 다행히 오늘은 다시 조금 더잘수 있었어요. 다시 잠들었어요. 근데 뭐막 새벽에 자면은 그래도 7시, 8시보다는 좀 늦게 일어나긴 해요. 새벽 늦게 잠들면. 안경 벗어라라고요? 그래요? 머리가 참 길다. 요즘 따뜻한데 겉옷 뭐 입었어? 저는 오늘은 항공 잠바 입었습니다. 요즘 되게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 봄이 왔어. 오늘 힙하다고요? 어떤 부분이 힙한 거야? 나한테 힙함이 보여?
맞아, 봄이야. 이제 봄이야, 봄. 진짜 봄. 너무 좋아. 내일 비 온다고요? 내일 비 와? 봐야겠다. 날씨를 봐야겠어. 그렇네. 아침에 비 오네. 비 오네. 뭐, 비올수 있지. 무슨 계절이 제일 좋아? 전에는 제가 겨울이라 했잖아요. 겨울이 제일 좋다 했잖아요. 아닌 것 같아. 난 이제 추운 것도 싫은 것 같아. 이제 추운 것도 싫어. 저는 봄가을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봄가을이 내가 옷 입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되게 다양하게 약간 옷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봄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머리 눈 가리면 시력 나빠진대. 그러니까 앞머리 옆으로 넘겨봐.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옆으로 넘겨야 하나. 잠깐만, 내가 지금 머리를 만질 수 있을까? 잘 만져보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면 좀덜 가린 것 같아, 아까보다. 앞머리. 앞머리 까자고요? 아, 그럴까? 이 정도만 까도 되죠? 머리가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저 완전 생머리여서 머리 넘기는 게안 돼요. 안 되겠다. 머리가 안 된다.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돼. 대충 이렇게 넘기지 뭐. 점액추 해달라고요? 점액추? 아까 하긴 했는데, 1순위. 오늘 제가 떡갈비 먹었으니까, 떡갈비 추천하고, 2순위로 뭘로 해야 될까? 곱창 좋은데? 곱창. 며칠 전부터 곱창이 너무 먹고 싶다. 곱창. 긴 머리 엄청 멋있다고요? 그래요? 머리에 뿔났다. 맞아, 머리에 뿔났어. 하지만 머리가 안 되는 걸 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이러면 너무 머리가 산발된 것 같잖아. 이 정도면 눈안 찌르고 좋네. 괜찮죠? 머리 살짝 초록빛도 난다. 아마 백발에서 바로 흑발로 이거 염색해가지고
지금 색깔이 좀 빠져서 그렇게 보이는 걸 거예요. 얘는 눈덜 지리네. 손키스 해달라고요? 손키스? 삼방에서 노래 만든 거 들어봤냐고요? 아, 그 데키송? 창빈 없이 못 살아? 들어봤죠. 꿀청! 꿀청! 뭘 먹었지? 샐러드 먹어요. 샐러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거짓말 치고 있어, 아주. 창빈이 형. 샐러드 먹어. 샐러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거짓말 치고 있어. 맨날 맛있는 거 먹어서. 아, 그래도 창빈이 형 관리 잘해요. 딸기빵 맛있었다고. 아, 그 저번에 추천해줬던 거? 맛있죠. 나도 맛있어. 먹는 거 뭐라 하지 말라고요? 아, 저 뭐라 안 해요. 저 진짜 뭐라 안 하는데. 진짜 뭐라 안 해. 나 뭐라 안 한다고. 요즘 안 그런다고요. 요즘 뭐라 안 해요. 장빈이 형 관리 너무 잘해서 뭐라 안 해. 파마 하자고요? 파마. 사실 파마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파마가 안될 거야. 아마 머리가 없어질 거예요. 이마 쪽 잔머리 귀엽다고요? 잔머리 이거? 이런 거? 펜트하우스 보냐고요? 아, 아까 말했지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다고 많이 보라고는 하는데 시작을 못하겠어. 그거 보면 혈압 오른다고요? 아, 혈압 올라? 아, 그게 막 화나고 그런 거야? 보지 마. 알겠어. 방금 들어왔는데 우는 줄 알았다고? 코가 빨개서 그렇구나. 저 그렇게 쉽게 울지 않아요. 옛날에 눈물이 많았는데 크면서 눈물이 좀 없어졌어. 눈 가까이에서 보여달라고요? 눈? 눈, 코, 눈, 입,
애기들한테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눈, 코, 아. 장빈 없이 못 살아 리액션 해달라고요? 그게 브이라이브에 있었나? 브이라이브 있죠. 있네. 한몇분 정도에 나와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브이라이브에 몇분 정도 나왔는지. 맨 뒤쪽? 거의 맨 뒤에 완성본 나온다고? 맨 뒤에? 오케이. 한번 보자. 이건 물어볼까? 어디야? 이쯤인 것 같다.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뭐라 했다고 그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고퀄로 만든 거야? 왜 이렇게 고퀄로 만들었어? 너무 고퀄로 만든 거 아니야? 너무 잘 만들었어.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너무 아 맞아. 쓸데없이 감미로운 맞아. 가사 모르면 그냥 좋은 노래. 귀엽네. 2절은 한이 형이 하기로 했다고요? 스리라차 믹스테이프인가 그러면? 아, 잘 만들었네. 이엔 없이 못 살아도 만들어야지? 아, 여러분, 저는 망령탑이 있는데 뭐. 저한테 망령탑이 있잖아요. 막내용 참. 아, 근데 약간 트랙이 너무 좋은데? 트랙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눈 나쁘냐고요? 아니요, 저는 눈이 시력 좋습니다. 1.0, 1.0. 남매운탕 우와 어. 막내온탑 1억뷰 가자고요?
이렇게 가자고? 할수 있어? 아, 망명터 이렇게 가면 좋죠. 에세이. 스테이나 할수 있어? 오케이, 기대할게요. 기대할게. 또 모르지. 스테이는 다 해. 오. 스테이 아주 자신 있나 봐. 기대해야겠다. 정인이 중학생 때 축구에 올인했다며. 아, 나는, 아, 그래, 그, 뭐야. 일본, 그거였는데, 무슨 질문지 같은 거였는데, 옛날에 올인한 것이 있다면 그런 거써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너무 재밌게 쓴 거야. 나만, 다들 막 연습생 때, 막, 노래할 때막 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저는 되게 재밌게 쓰고 싶어서 재밌게 썼는데 나만 너무 재밌게 써버려서 중학생 때 축구에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버렸어. 아 근데 진짜 중학생 때는 정말 정말 축구에 올인해서 축구에 모든 걸 걸었어요. 진짜 체육대회 때마다 우리 반 이길 거라며 막 축구에 모든 걸 걸었는데. 아, 나만 재밌게 써버렸어. 포지션 뭐였냐고요? 저는 수비수였어요. 왜냐면 전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막았습니다. 하진 않았지만 모든 걸건 남자. 입술에 뭐 발랐냐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제 입술입니다. 축구 보냐고요? 중학생 때는 축구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챔스 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죠. 요즘은 안 보죠. 옛날에는 막 축구 선수 이름도 다 알고 그랬는데 요즘엔 축구 잘안 봐가지고 요즘엔 축구 잘 몰라요. 중학교 때는 진짜 축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야구는 안 보냐고요? 야구는 초등학생 때 좋아했어요. 야구는 야구장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족끼리 되게 야구장 많이 갔거든요. 그때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중학교 때 되니까 중학생 되니까 축구에 빠져가지고 축구를 되게 많이 봤어요. 부산 갈매기 아이가. 맞아요. 부산 갈매기. 신발이 좋아, 보자가 좋아? 아, 이거 어려운데. 저는 옷의 포인트는 말이죠.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신발 좋아합니다. 모자도 좋아하는데, 모자 자주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전 땀이 많기 때문에 모자 쓰면 더, 머리가 더. 정인이가 빠진 취미생활은 뭐야? 저는 옷을 좋아해서 요즘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막 입은 옷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사람들 OOTD 막 보면서 막 그렇게 막 찾아보는 거 좋아해요. 네. 어떻게 입었을까? 그런 거막 찾아보는 거 좋아해요. 안경 파서 달라고? 그래요. 요즘에 가디건 이쁜 거 많이 나온다고요? 아, 제가 봄이다 보니까 가디건 이쁜 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정인이가 생각하는 스키즈 OOTD 탑은? 누가 옷잘 입냐 이거잖아요, 그죠? 잘 입는 사람? 누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승민이 형도 잘 입는 것 같고 한이 형도 되게 잘 입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이 형이 되게 잘 입는 것 같아요. 이쁘게 잘 입는 것 같아요. 승민이 형도 정말 잘 입고 잘 입는데 승민이 형은 이쁘게 잘안 입고 다녀. 이쁜 게 많은데 안 입고 다녀. 근데 맞아요. 그 약간 옷챙 막옷 이쁘게 평소에 이쁘게 입고 다니는 게 되게 귀찮긴 하죠. 저도 압니다. 멤버들 옷 뺏어 입냐고요? 저는 웬만하면 안 입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쁜 게 있으면 가끔씩 뺏어 입어요. 그런 거죠. 같이 사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누구 옷이 제일 탐나? 저는요, 승민이 형 옷이 탐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사이즈가 다 비슷한가 봐. 뭐 그죠. 형들도 제옷 뺏어 입냐고요? 가끔씩 이제 빌려 가긴 하죠. 가끔씩. 댕댕이 옷 노리지 마요. 안 노립니다. 이제 제가 좀 오래 한것 같아가지고 댓글 한세 개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아, 그래. 캡처 타임 해줘야지, 이스테이. 오늘은 캡처 타임을 3개씩 할 건데, 안경 쓰고 3개, 안경 벗고 3개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좋지? 안경 끼고 하나. 하나. 오케이. 뭐 할까? 뭐 하지? 둘. 오케이. 그리고 우리 스테이가 좋아하는 머리 아트를 해줘야지. 안경 끼고 한번 안경 벗고 한번 해줄게. 오케이. 자, 이제 안경 벗고 겹쳤다.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마지막. 세이가 좋아하는
머리 하트. 세 개. 오케이. 이제 댓글 세 개만 읽고 마무리 해볼게요. 상큼빵. 감사합니다. 무야호 포즈 해달라고? 야, 무야호.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내 사생활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